네, 이번에는 태음일치. 자, 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엄청 많이 듣죠? 자, 그 기본 개념이 뭔지 아주 쉽게 원리와 형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에 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태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 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가 있죠. 어떤 일은 상황 따위에 대해서, 즉 어떤 목적에 대해서 주어가 취하는 입장, 즉 주어가 태도가 내가 하는 거예요, 직접. 그죠? 그럼 능동태고 수동 당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태도의 태가 되는 거예요. 즉 목적에 대한 주어의 입장, 태일치. 그게 바로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태일치란 뭐냐면 주어의 태도가 능동이에요. 그러면 능동태를 쓰고, 주어가 수동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태를 쓰는 게, 이게 태일치예요. 됐죠? 네. 그래서 주어가 동사를 하는 거면 능동태로 표현하고, 주어가 동사를 당하면 수동태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바로 이거죠. be 플러스 pp. 네. 자, 그래서 능동태, 주어가, 목적어, 동작의 대상이죠. 에 대해서 스스로 동작을 하는 것. 그래서 she made, 그녀가 만들었다. 그죠? 그녀가 직접 한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인 거고,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그죠? 당하는 거예요. 동작의 대상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당하는 거. 장난감은 어때요? 지가 만드는 거 아니죠? 장난감이 나를 만들지, 물론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장난감을 만드는 거고, 그녀가 만드는 거고, 장난감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게 수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 영문법의 이해를 위해서 복잡한 걸 너무 많이 따지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관계만 생각하세요. 주어가 했냐, 주어가 당했냐, 이렇게. 뭐 목적어 따지고 보어 따지는 건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능동태 기본 형태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동사들은 다 능동태예요. 다 능동태로 써 있는 거예요. 동사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제가 여러 가지, 12가지 시제가 있잖아요. 자, 그 12가지 시제에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은 능동태를 배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녀가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메이드 쓰면 돼요. 시제만 확인하면 돼요. 과거 동사. 지을 것이다. 회사가 지을 것이다. 그러면 미래죠? 그러니까 will bui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요거만 조심하면 돼요. 자, 능동이니까 아, 주어가 사람이구나. 수동이, 사람이 자물이 주어니까 수동이 있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영어는 사람, 자물이 주어, 능동성과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어요. 자물이, 이 회사죠?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단체가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어요. 그 관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 하냐, 당하냐가 중요하지, 주어가 사물이냐, 사물이, 사람이냐, 이거 따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회사가 지을 것이다. 또, 그가 해결했잖아요. 과거네요. 근데 여기서는, has solved를 쓴 거죠. 완료 시제로. 나중에 시제 파트에 따로 하겠지만, 과거나 완료나, 시제, 현재 완료나, 과거나 현재 시제나, 해석은 우리말로 항상 거의 같아요. 과거처럼 하시면 돼요. 아무튼, 주어가 한 겁니다. 일반적인 동사 형태는 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수동태라면 이렇게 쓰는 게 수동태예요. 동사를 뭔가 다르게 해야겠죠. 수동. 우리 과거분사 할 때도 우리 배웠지만 이렇게 비동사, 조동사 역할을 하는 비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과거분사형, 동사의 과거분사형, PP라고 하죠. Past Participle이라는 이 과거분사가 본동사가 돼서 묶여서 이 전체가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B 플러스 PP 전체가 묶여서 나누면 조동사, 본동사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장난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was made. 자, 주어에 대한 태도 어떻다? 주어의 태도가 어떻다? 되어진 거다, 수동. 또, 집이 지어진 거죠? 근데 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그래서 will be built. 문제가 해결되었다? 과거나 완료겠죠? 현재 완료? 그래서 has been solve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주어가 어떻게 됐냐, 했냐, 당했냐, 이 관계로 능동, 수동을 구분한다. 주어의 종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동태의 개념을 이해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어에서 기본이고 아주 아주 중요하죠. 네.
자, 일단 개념을 보겠습니다. 일단 영어 우리 문법에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다 보면 용어들이 한자가 워낙 많죠. 그래서 한자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중요한데 이제 수동태 할 때 태가 뭐냐? 일단 태도 할 때 그 태예요. 그래서 주어에 대한 동사의 태도, 하는 태도냐, 또 당하는 태도냐, 즉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능동태는 주어가 목적어, 즉 동사의 대상이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직접. 태도가 대하는 걸 내가 직접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녀가 장난감을 만들었다. 자, 관계가 주어 동사의 관계죠. 여기 보시면 주어에 대한 동사의 태도. 좀 이 말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녀가 만들었다. 그녀가 했다. 당하거나 되어진 게 아니라 했으니까 얘는 능동이 되는 거고요. 자, 수동태는 뭐냐면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의 관계가 당해요. 즉 장난감이 만들었냐, 장난감이 만들어졌냐. 당연히 장난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금방 이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평소에 수동태 나올 때마다 특히 사물이 주어인데도 수동을 안 쓰고 능동을 쓰는 경우 많거든요. 사물 주어라고 해서 그럴 때 그 논리적인 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건 또 따로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아무튼 주어가 사람이건 사물이건 주어가 하면 능동, 당하면 수동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동태 기본 형태는 자 이렇게 됩니다. 비동사에 PP를 붙여서 PP를 하면 우리가 과거분사를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죠. 과거분사, past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과거분사, participle이라고 해서 얘를 우리는 PP라고 쓰는데 얘가 이제 수동태 하면 기본 형태죠. 근데 이제 이때 사실 비동사가 조동사고 나누자면 이제 PP를 본동사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자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는데 얘를 전체 동사로 보지 않고 얘가 문장의 동사고 얘를 보어로 보기도 한다. 그럼 이 형식이 되겠죠? 얘를 전체 하나의 덩어리를 보면 이 형식. 얘가 동사고 얘가 과거분사. 분사니까 형용사 일종이므로 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은 사실은 둘 다 기억을 해야 돼요. 둘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평소에 독해할 때 근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형식을 보는 게 우리가 이 보호가 뭐 앞으로가 도치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얘를 보호로 보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보겠습니다.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 동사가 목적어를 가진 당연히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죠. 목적어 없으면 자동사. 경우 수동태로 변경 가능하다. 지금 예문에 있는 것처럼요. 보시면 주어 타동사 the record라는 목적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삼형식이고요.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그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갑니다. 주어로 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동사가 be 플러스 pp의 무슨 태 네, 수동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위자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꾸는데 얘는 뭐 서로 알고 있거나 뭐 중요하지 않거나 하면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법으로 따지면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이 목적어 보호가 없는 일형식으로 바뀌게 됐다. 자, 얘가 이제 수동태 바꾸는 거죠. 순서를 우리말 정리 다시 해보면 능동태의 목적어가 이제 수동태는 주어로 갑니다. 대명사일 때는 당연히 주격으로 바뀌어야겠죠.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목적어가 대명사였다면 여기는 목적어니까 목적격, 여기는 주어니까 주격을 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이었었더라면 주어로 가면 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동사는 이제 수동태로 바꾸죠. be 플러스 pp 과거분사로 바뀝니다. 이때 비동사는 주어 인칭 수시제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야겠죠. 비동사가 바뀝니다. 과거분사 바뀌지 않습니다. 비동사가 인칭 수시제에 따라 바뀐다.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뀌는데 대명사일 땐 목적격 형태로 바꾸어 문장 끝에 위치하죠. 거꾸로 반대죠. 여기가 he인데 어떻게 됐어요? 전체 뒤에는 목적격을 써야 하므로 by him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뀌는 이 과정과 형태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이번에는 수동태 만들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사는 세 가지의 조건으로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수에 일치를 해야 됩니다.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시제일치를 해야 되죠. 동사에 동사가 언제, 그 동작이 언제 일어났는지, 상태가 언제 일어났는지에 맞춰서 자 시제일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이제 태어일치를 해야 돼요. 자 태. 그럼 태는 두 가지가 있죠. 태라는 거는 주어가 직접 하는 능동태가 있고, 지금 오늘 이것을 수동태, 주어가 당하는 거죠. 우리 능동적으로 한다, 수동적으로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수동, 뭔가 당하는 그런 상황일 때 문장의 태, 태도죠. 태도할 때 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동태의 정의. 일단 개념이 중요하죠. 주어가 동작을 받는 형식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의문이 나오겠지만, 자, 내가 차를 세차해요. 그럼 나는, 주어인 나는 능동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주어를 차로 바꾸면 차는 세차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능동, 수동입니다. 능동, 수동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의 관계예요. 자, 주어, 동사 아니더라도 주어, 동사의 관계일 때 우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게 관계가 생긴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수동태 만들기입니다. They visited him. 자, 그들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삼형식이죠. 그들이 주어, visited 동사, him 목적. 자, 능동태예요. 자, 능동태는 뭐와 뭐의 관계? 주어와 동사의 관계. 즉, 그들이 방문했다. 자, 능동이에요. 됐죠? 자, 얘를 수동으로 바꿉니다. 수동태로 어떻게 바꾸냐면, 첫 번째, 자, 능동태의 목적어, 여기 힘이죠. 자, 목적어를 주격으로 바꾸어 수동태의 주어로 해야 되죠. 왜? 주어가 될 거니까 주격이 돼야 돼요. 주격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 역할 하는 것을 주격. 목적어 역할 하면 무슨 격? 목적격. 소유의 관계를 알려줘요. 그럼 무슨 격? 소유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니까 목적격을 쓴 거예요. 그죠? 힘은 그를이라는 목적격이에요. 왜 목적격을 썼어요? 목적어니까. 그런데 이 목적격을 주격으로 바꿔야 돼요. 왜? 주어로 만들 거니까 주격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힘이 he가 되고요. 자, 그래서 주어 자리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능동태의 동사를, 이게 중요하죠. 자, 능동태의 동사를 be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바꾼다. 자, 이게 수동의 기본 형태, 수동태. be 플러스 과거분사가 수동태 형태로 바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별표. 자, 비동사는 수동태의 주어의 인칭 및 수에 따라 바꾸고, 시제는 능동태 시제에 얼치킨다. 이게 어려워요. 다시. 비동사, 이제 be 플러스 pp, 요 비동사 형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be는 원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수동태의 주어의 인칭. 여기서는 수동태의 주어가 뭐가 되냐면, they에서 힘이죠. 힘이죠. 아, 힘이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he가 됐어요. 몇인칭? 3인칭. 그 다음에 수. 단수의 복수에 그니까 단수죠. 단수의 복수 아니고 하나. 그래서 단수예요. 그 다음에 시제를 능동태일 때 시제와 똑같이 바꾼다. 자, 능동태 시제가 뭐였냐면 과거였어요. 그죠? 과거 시제였어요. they visited 과거였어요. 그러니까 비동사 뭐로 바꾼다? was. 자, 됐죠? 자,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면 is, was 쓰잖아요. 근데 과거니까 was 쓴 거죠. 그래서 was visited 이렇게 바뀐 거죠. 됐죠? 자, 능동태 주어를 수동태에서 이번에는 목적격을 고쳐서 by로 해둔다. 그러면 자, he가 주어로 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동사는 be 플러스 pp로 바꿨어요. 특히 요 비동사 형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 과거라서 was가 됐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목적어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힘은 여기 주어로 왔고요. 그러면 능동태의 주어인 day는 어떻게 되느냐? 능동태의 주어는 어떻게 된다? 목적격으로 고쳐서 by 뒤에, 즉 by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의하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를 방문했다. 수동태는 그가 방문을 받은 거죠. 되어진 거죠.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3단계 정리하면 목적어를 주어자를 둔다. 주격으로 바꿔서. 자, 명사인 경우는 그대로죠. 명사는 주격 목적 형태가 똑같으니까. 대명사니까 주격이 형태가 다르죠. 인칭 대명사니까. 다음. 그 다음에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바꾸는데 비동사 형태 조심한다. 그 다음에 능동태 주어는 by 행위자를 바꾼다. 이렇게 됩니다. 네. 적용 연습. He writes a book. 그는 책을 썼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A book이 주어로 가고 동사는 be plus pp가 되고
by 행위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힘이 주어로 가고요. 동사 love가 is loved. 그 다음에 by his parents. 자, by parents, by임을 가로로 치는 이유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동태의 기본 시제, 완료 시제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자, 영어의 동사 시제는 12가지가 있죠? 12가지가 12시제라고 합니다. 자,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비동사의 과거분사, be plus pp 형태를 갖는 걸 수동태라고 하고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얘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파악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be와 pp가 있을 때 구체로 따지자면 얘를 우린 조동사라고 하고 얘는 본동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장에서 동사는 이 전체가 동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동태의 또 하나 시제 변화는 조동사인 비동사 형태 변화로 표시한다. 다시 수동태의 시제 변화는 조동사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동사가 조동사라고 했죠. 그 조동사인 비동사가 형태 변화해서 시제를 나타내요. 그래서 뒤에 과거분사 즉 pp past participle이라고 하는 이 과거분사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수동태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뭐가 그렇다? 시제가 변할 때는 조동사가 변한다. 시제가 변할 때 조동사가 변한다. 자, 본동사인 것은 안 바꾼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조동사와 본동사가 있는 동사일 때, 즉 조동사 본동사 있는 동사일 때는 이 조동사의 변화로 시제를 나타낸다. 본동사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된 게 이제 B 플러스 PP 수동태도 마찬가지예요. 수동태인에서 비동사 조동사인 비동사가 시제가 변화가 하고 본동사인 과거분사는 변화가 없다. 자,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입니다. 시제는 조동사가 변하고 본동사는 변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먼저 기본 시제 보겠습니다. 자, 비동사 조동사를 했습니다. 과거분사가 본동사고요. 그래서 능동. 자, 일단 기본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면 he built the house, he builds the house, he will build the house. 자,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자,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be plus pp죠. 그래서 자, 과거니까 was built예요. 자, 주어가 단수고 과거잖아요. The house가 문장의 주어로가 수동태가 되면서 과거가 단수니까 비동사 was를 썼고 동사는 built 과거분사 썼어요. 자, 이제 근데 시제 변하는 거 볼까요?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비동사가 변한다고요. 이렇게. 과거분사, 본동사인 과거분사는 변화가 없고 조동사인 비동사가 was, is, will be로 바꾸면서 시제가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완료시제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 원칙을 기억하시면 아주 수동태 시제 파악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태뿐만이 아니라 조동사가 포함된 모든 동사 형태에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may가 있어요. 그죠? may 동사 원형이 있으면 얘의 과거형이 뭐냐면 당연히 might 동사 원형 이렇게 된다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might가 현재로 쓰이지만 자, 이런 식으로 자, was, is, will be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완료 보겠습니다. 자, 완료 시제는 비동사가 이제 완료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비동사가 완료 그러면 have plus pp잖아요. 완료가 have plus pp니까 have been 이렇게 되고 본동사는 그대로 있죠. 보시면 자, 완료 시제입니다. He has built.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했었죠.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has. 자, 과거 완료니까 had built. 미래 완료니까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 그러니까 will have built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봤습니다. 사실은 완료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본동사는 변화가 없죠. 보시면 이렇게 조동사들만 변한다고요. 시제 변화에서도. 시제 변화에서도 항상 조동사가 변하고 본동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동태 와보면 보세요. built는 그대로 있어요. 앞에 있는 has가 수동태가 되니까 has pp, has been, 비동사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have plus pp가 필요해요. 그죠? have plus pp예요. 완료예요. 그런데 수동태는 be plus pp예요. 이게 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been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동사의 과거분 사용이 돼서 been. 그래서 have been pp 이렇게 수동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has been 3인칭 단수니까 has. 과거 완료 수동태니까 have been pp. 미래 완료 수동이니까 will have been pp.
자,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완료의 수동태들은 요 형태를 기억하시면 돼요. 완료의 수동태다. 그러니까 비동사를 과거분사로 바꿔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기본 형태의 시제가 바뀌는 건 앞에 있는 비동사 형태가 바뀐다. 본동사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마 정리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네, 이번에는 자 수동태의 시제와 조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자체에 조동사가 있죠. be 플러스 pp. 이때 be가 이미 조동사예요. 그래서 우리 시제와 조동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시제. 일단 be 플러스 pp가 우리는 수동태의 기본 형태죠. 이때 이 be가 조동사예요.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온 조동사고요. 이 pp가 본래 의미를 갖는 본동사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묶어서 우리는 이제 문장의 동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장의 동사, 정확히 물론 서술어인데 이 서술어는 동사는 조동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be 플러스 pp를 묶어서 동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시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비동사의 시제 변화로 이제 시제를 나타내요. 과거분사 변하지 않아요. 비동사는 변합니다. 이게 원래 그렇죠. 영어에서 조동사가 문장에 있으면 동사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변해서 시제를 나타내요. 그죠? can swim의 과거형이 뭐예요? could swim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볼까요? 자, 과거네요. was were 이렇게 과거. pp. 현재 am is are pp. 그죠? 미래는 어떻게 돼? 미래 그럼 뭐가 필요해요? will이 필요하지, will. 그죠? 조동사 will. 그래서 얘는 will도 조동사, be도 조동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조동사, 조동사, 본동사 오네요. 수동태 미래는요. will be pp. 그래서 will하고 be가 다 조동사란 얘기예요. 볼까요? The work was done. 그 일이 되어졌다. 과거네요. By time에 의하여. The earth is surrounded. 지구가 둘러싸여 있다. By the atmosphere. 현재입니다. 불변의 사실. The car will be sold. 차가 팔릴 것이다. 자, 미래의 수동이에요. Will be pp. 되죠? 자, to the CEO. 자, 하나씩 예문을 보겠습니다. 수동태 현재 시제. Is a pp죠? 뭐뭐 되다. 현재 상태나 동작입니다. Everybody loves her. 그녀를 사랑해요. 수동태가 어떻게 돼요? 그녀가 사랑받죠? Is loved. By everybody. 모든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현재네요. Street is cleaned. 자, 거리가 청소되는 거죠. Every day, 매일. Pineapples are imported. 자, 파인애플들이 수입 되네요. 그죠? 수동입니다. 보다시피 여러분 이렇게 뭐만 변해요? 비동사만. 자, 이렇게 현재를 나타낸 것이 현재 시제예요. 자, 과거 시제는 어떻게 될까요? 보다시피 똑같아요. 요 비동사만 변해요. DPP는 그대로란 얘기죠. 그래서 현재 과거 시제를 변할 때는 비동사의 형태만 변해서 시제를 나타낸다.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자, was, were, pp 이거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의 과거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미래는 간단합니다. 또 뭐만 붙이면 돼요? will이죠. 근데 will이 왔으니까 조동사니까요. 조동사 뒤엔 원형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쓴 거예요. 그래서 will be pp가 수동태의 미래시제죠. 뭐뭐 될 것이다, 뭐뭐 받을 것이다. 즉, 그녀가 사랑받게 될 것이다. 또 거리가 청소될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나중에. The is going to 이렇게 써도 되죠. Is going to가 will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나타낸다. 네. 자, 중요한 건 앞에 이제 조동사가 또 쓰일 수 있어요. 아까 will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것도 이 중에 하나인데요. 조동사 오고 조동사는 원형을 써야 되니까 be를 쓰고 pp. 그래서 수동태 앞에 조동사를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아까 한 게 이거였죠. will be cleaned. 거리가 청소되 깨끗하게 될 것이다. later, 나중에. 자, 이렇게 미래 나타낼 때 will이 조동사예요. must, 의무일 때 거리가 must be cleaned later. 나중에 깨끗하게 되어져야만 한다. 의무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must는 과거 없죠. must이 아니에요. had to를 쓰죠. had to. 그래서 had to be cleaned.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리가 깨끗해져야만 했다. 됐습니다. 자, can be cleaned. 가능이죠. 깨끗해질 수 있다. 입니다. 역시 과거 뭐예요? could be cleane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앞에 조동사가 올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비동사는 원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조동사 be, pp 이 형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네, 이번에는 5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보시면 자 5형식 문장을 먼저 이해하셔야겠죠? 자 5형식이라 하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모두 필요로 하는 완전 타동사로 만들어진 문장, 즉 이런 형태죠. 주어 동사가 있고 목적어 보호 이렇게 있는 목적어와 보호를 모두 필요하는 이 동사를 이제 우리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 5형식 문장을 하는데, 자, 오늘 배울 것은 이 5형식의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수동태로 하면 동사를 be plus pp, 과거분사 형태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수동태라고 하고요. 자, 세 번째, 5형식의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때, 목적격 보호가 원형부정사일 때,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을 변경한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5형식의 동사가 즉 이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지각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보다 듣다 그죠 느끼다 이런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와 사역동사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자 이런 동사가 있을 때 목적격과 그리고 얘가 원형부정사예요. 원형부정사 투부정사가 아니라 투부정사에서 투를 뺀 부정사인 원형 부정사일 때 수동태가 되면 이 목적격 보호가 무조건 투부정사로 바뀌어야 된다. 즉 원형 부정사였던 것이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로 바뀐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일단 형태를 한번 보고요. 자 이런 말입니다. 일단 수동태는 어떻게 되냐면 5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로 가죠. 자 이게 수동태로 합니다. 그래서 자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로 갑니다. 주어로 가고 동사를 be plus pp 즉 수동태로 바꾸죠. 그래서 told가 수동태에서 was told. tell이라는 동사는 과거형도 told, 과거분사형도 told라서 과거형, 과거분사형 같아서 was tol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뭐냐 목적격 보호가 주격 보호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자 이때는 목적 보호 즉 5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에 대한 보호 목적 보호였는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니까 얘는 이제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자 얘가 주어 동사 보호 이렇게 바뀌죠. 자 물론 바이폴러 생유자는 서로 알고 있는 경우라든가 중요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5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2형식이 된다. 얘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 자 목적어가 주어로 갔으니까 목적격 보호가 주격 보호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문이 중요합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게 쉽습니다. 자 will paint the door blue. 자 문을 파랗게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주어로 가서 will paint가 수동태로 will be painted가 됐고 painted가 됐고 자 blue가 이제 이 형식에서 주격 보호가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형용사니까 그냥 왔습니다. 투부정사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도 그대로 갑니다. 네, 제 감기가 와서 자 to stop 이렇게 그대로 오죠. 자 그래서 목적어 힘이 주어 히로 가니까 동사는 was told 수동태가 되고 목적 보호는 주격 보호, 투부정사 그대로 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왕별.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표시를 보면 자, 보호가 다 원형 부정사였습니다. 자, 위에 거는 이제 지각 동사죠. 그녀는 보았어요. 내가 건너는 걸 보았어. 그래서 5형식이고 지각 동사 왔기 때문에 능동이라서 원형 부정사 쓰였어요. 내가 건너다 능동이죠. 강을 이렇게 돼요. 근데 수동태가 되니까 어떻게 됐다? 투부정사로 바뀌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cross가 to cross, 수동태가 됐다. 자, 5형식에서 사역동사일 때도 마찬가지. 자, made, 뭐뭐하게 하다 시키다, 사역동사죠. 근데 목적어, 그가 짓게 한 거죠, 집을. 그들이 시켰어요, 뭐뭐하게, 그가 짓게. 자, 수동태가 됐으니까 made가 was made 됐어요. 주어, 목적어가 주어로 갔고요. 포인트는 이거죠. build가 뭐로 바뀐다? to build로 바뀐다. 자, 5형식에서는 지각동사, 사역동사 때문에 원형부정사로 쓰였던 목적격 보호가 수동태가 되면 주격 보호가 당연히 되면서 원형부정사가
투부정사로 바뀐다. 얘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크로스는 투 크로스, 빌드는 투 빌드.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형식 지각동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매우 중요하죠. 자, 무슨 얘기냐. 일단 오형식이라 하면 이런 거죠. 다 아시겠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있는, 목적격 보호가 있는 문장구조를 우리 오형식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동사라 하는 것은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감각을 나타내서 사람이 그걸 통해서 인지하는 걸 나타내는 동사들. 그죠? 그래서 뭐 보다라든지 뭐뭐처럼 뭐뭐가 뭐뭐 하는 거를 듣는다든지 자, 그죠? 네, 등에 자, 이런 동사를 우리는 이제 지각 동사로 합니다. 목적격 보호는 그때 원형 부정사나 아니면 현재 분사를 씁니다. 어떨 때냐면 자,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그리고 현재 분사를 쓸 때는 진행을 강조할 때 쓰고요. 그다음에 과거분사를 쓰기도 하는데 과거분사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를 씁니다. 즉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를 쓰고요. 수동의 관계일 때는 과거분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문장이 수동태가 됩니다. 즉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이 지각동사가 자 be plus pp 수동태가 되면 이 원형 부정사 내지는 분사의 보호가 전부 다 to 부정사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형 부정사였던 게 to 부정사가 되고 현재 분사는 to be ing 과거 분사는 to be pp가 되는데 이때 to be는 자, 의미상 혼돈이 없으면 생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문을 한번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각동사의 목적 보호가 원형 부정사 현재 분사인 오형식의 수동태. 즉,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란 얘기죠. 자, 보면, I saw him cross, 내진 crossing the street. 한번 오형식입니다.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는 뭐를 강조? 네, 진행을 강조할 때. 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을 강조할 때는 현재 분사 씁니다. 그런데 얘가 수동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지각동사가 be plus pp의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to 부정사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는 그냥 cross를 써서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o cross 내지는 to be crossing 내지는 그냥 crossing 이렇게 쓰고요. 자, 이번엔 지각동사의 목적 보호가 과거분사의 오형식의 수동태. 즉,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목적격 보호를 과거분사를 씁니다. 보시면, I saw the car rushing. 나는 보았어. 차가 세차되는 걸 본 거죠. 차가 지가 씻는 게 아니라 세차되는 거니까 수동이에요. 그래서 washed라는 과거분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 똑같이, 자,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요. 동사는 어떻게 지각동사는 자 be plus pp 수동태가 됐습니다. 그럼 역시 여기에 쓰였던 과거분사가 뭐가 되냐면 역시 to 부정사가 됩니다. 그래서 to be washed를 쓰는데 의미상 혼동이 없다면 to be를 생략해도 된다. 자,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참고 끝으로 문장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아까 현재 분사가 내지는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오형식이죠. 목적어와 보호가 있는 오형식입니다. 근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주어로 갔으니까 그리고 보호는 그대로 남는데 이때는 목적격 보호였지만 목적어가 주어로 갔으므로 이 목적어에 대한 설명인 보호는 이제 주격 보호가 되죠. 보호는 보호인데 주격,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몇 형식이 되냐면 오형식이 이형식이 된다는 것도 참고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형식이죠. 자, 오형식이라 하면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있는 오형식에서 뭐가 쓰인 경우냐면 사역동사가 쓰인 경우. 근데 그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5형식의 사역동사. 자, 사역, 뭐뭐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우리는 사역동사라고 하죠. 이럴 때 능동일 때 보호는 뭐가 쓰여요? 목적어랑 보호가 능동이면 뭐가 쓰여? 원형 부정사 쓰이고, 목적어랑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면 뭐가 쓰인다? 과거분사가 쓰이잖아, 그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투부정사로 바뀝니다, 무조건. 자, 이게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 과거분사였던 것이 수동태가 되면, 다시 말하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서 수동태가 되면 이 목적격 보호였던 것이 주격 보호가 되면서 수동태 뒤에 형태는 투부정사로 바뀐다. 단, 수동일 때는, 목적어 보호와 수동일 때는 투비피피는 생략해도 된다. 이게 가장 큰 사역동사의 수동태의 틀이에요. 자, 그런데 사역동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수동태가 될 때 이 동사들 보면 have, make는 강요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예요. 수동태가 뭐냐면 be made 투부정사로 바뀌어요. 수동태 형태 외웁니다. 자, 외우세요. 그래서 he had me wash the car. 그가 나에게 시켰어. 내가 세차하라고, 차를 닦으라고. 근데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was made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 투부정사로 바뀐다고. 뭐가? 원형 부정사가. 그래서 wash가 to wash가 되죠, 수동태가 되면. let은 강요보다는 허락의 의미, 허락. 그래서 뭐뭐하게 해주다. 그래서 뭐로 바뀌냐면 be allowed to, be permitted to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she let them smoke in the room. 방에서 담배 피게 해줬어. 허락해줬어요. 수동태가 됩니다. them이 주어로 가고요. 그래서 were allowed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됐어? to smoke로 바뀐다고. 자, 이렇게 원형 부정사였던 목적격 보호가 사역동사가 이렇게 수동태로 바뀌면, 전부 다 뭐가 된다? 투부정사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다. 그리고 각 사역동사, have, make는 수동태가 be made to, be had to는 없어요. be had to 부정사,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건 없고, have나 make는 be made to, let은 be allowed, 아니면 permitted, allowed를 많이 쓰죠. allowed, permitted to 부정사로, to 부정사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이번엔 목적 보호가 to 원형 부정사인. 자, 목적격 보호가 원형 부정사이라는 얘기는 능동 수동? 오케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보호로 왔다는 얘기는 능동이라는 얘기야. 지금처럼 내가 닦는 거죠. 청소하는 거야, 내 방을. 이렇게 목적어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야. 그래서 원형 부정사가 쓰였죠. 능동이라서. 수동태가 되면 me가 주어로 가고 동사는 be made가 되고 clean이 뭐가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clean이 to 부정사로 바뀐다. 그래서 to clean 뭐로 바뀐다? to 부정사로 바뀐다. 얘를 조심. to 부정사로 바뀐다. 그래서 참고로 주어 동사 목적 보호의 5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없어지고 목적격 보호가 주격 보호가 되기 때문에 몇 형식이 된다? 2형식이 되는 것도 참고로 정리합니다. 자, 목적 보호가 원형 부정사일 때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 다음,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과거분사라는 얘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보호가 과거분사라는 얘기는 목적어랑 보호의 관계가 뭐? 수동.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시켰어. 내 방이 청소되는 거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형식. 그런데 얘가 또 주어로 가고, 그죠? 내 방이 청소됐어요. 어떻게? 청소됐어요. 투부정사로 바뀐다. 아까 한 것처럼 5형식이었던, 즉 목적격 보호였던 clean이 주격 보호가 되면서 역시 2형식이 되지.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인 이 보호가 원형 부정사나 수동이면 과거분사가 되는데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된단 말이야. 수동태가 돼서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동사가 수동태가 돼. 즉 얘가 주어가 되고 be 플러스 pp가 되면 이 보호가 뭐로 바뀐다? 투부정사 아니면 수동이면 to be pp가 되고 얘는 생략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5형식이 2형식으로 바뀌는, 동사가 사역동사일 때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격 보호가 주격 보호가 되고
동사는 보호는 이런 형태로 바뀐다. 뭐로 바뀐다? 투부정사로 바뀐다가 포인트다. 투부정사로 바뀐다. 슈드의 특별용법 1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요 특별용법이 뭐냐면 insist, suggest, propose, demand, order, ask, advise 이런 동사,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충고 등의 동사 뒤에 대절에서 이거죠. should를 쓰거나 생략한다. 대표적인 동사 이거죠. insist, suggest, insist 주장하다, suggest 제안하다, propose 제안하다, demand 요구하다, order 명령하다, 명령하다, ask 요청하다, advise 충고하다 등. 자, 이런 동사들 리 오고 대절에 should를 쓰거나 생략한다라는 게 첫 번째 특별용법인데, 자, 잘 보세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 얘들이 왔다고 should 특별용법이 아니라 얘가 오고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대절의 의미가 앞으로 대디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의미일 때만 이게 적용이 돼요. 무조건 주장, 제안, 뭐 특히 이 제안의 동사가 있다고 해서 suggest 같은 경우가 많이 함정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suggest가 제안하다 말고 다른 뜻이 있다고요. suggest는 제안이 아니고 뭐야? 보여주다, 암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꼭 제안이 아니라 보여주다, 암시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suggest가 그래서 앞으로 대디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의미일 때 3번이 별표죠. 그래서 대절의 동사는 should 쓰거나 생략을 한다는 얘기지.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뭐 해야 한 데가 아니면 안 써요. 뒤에 하겠습니다. 보세요. She insisted. 고집 주장했어요. 그가 병원에 가야 된다고. 즉시. 그래서 뭐뭐 해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또 demand. 난 요구했어. 그녀가 가야 된다고. 어딜 가? To his birthday party. 그의 생일 파티에 가야 한다고. 그녀가 가야 한다고. 그가 가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일 때 쓰는 거예요.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자,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뭐뭐 해야 한다. 슈트크 2에서 또 나오는데 뭐뭐 해야 된다가 아니면 원래 시제를 그대로 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동사의 종류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사용된 접속사 대절의 의미가 앞으로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일 때 조동사 슈드를 사용하거나 생략한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원래 시제를 쓴다는 말이 이거야. 보세요. 같은 시제야. Her work suggests that. 이때 suggests는 보여주더라고. 자, 그녀의 작품들이 보여줍니다. She loved him. 그녀가 그를 사랑해야 한다. 아니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loved야. should love가 아니라. 또 she insisted. 그는 주장해. The color of the car. 차의 색깔이 빨간색이어야 한다. 아니면 빨간색이다. 빨간색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냥 같은 시제 쓰는 거란 얘기야. 이게 수능에 나온 거야. 자, 2004 별표. 아, 이게 나왔다, 이게. 답이 이거다, 이거 세 개. 자, they, 수능에선 the witness 나왔어요. 자, 아무튼 그들은 주장했어. 그 사고가 일어나야 한다, 아니면 일어났다. 이미 일어났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와? 수능의 밑줄. 그래서 took 쓰면 틀린 거지. 아, sorry, 또 should 뭐뭐 해야 된다. should take 아니면 take 해도 틀린 거지. 왜? 주장한 건 언제? 과거. 그들이 주장하기를 그 사고가 place on the crosswalk. 그 견놀목에서 이미 발생한 거지. 그러니까 시제를 뭘 써야 돼? 그렇지. 과거 완료. 대과거를 쓰는 거지. 얘가 시제 일치지. 그래서 위에처럼 과거도 아니고 또 should 원형은 더더욱 아니다. should 원형을 쓰는 건 앞으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일 때. 슈드야. 다른 조동사가 아니라 슈드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용법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슈드 특별용법 1에서 한 것처럼 동사가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충고 등이야. 그리고 얘가 대표적인 동사고 이때 슈드를 쓰거나 아니면 생략한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를 쓴다든지, 과거 시제를 쓴다든지, 뭐, 미래, 뭐, 대과거를 쓴다든지,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시제와 상관없이 앞에 동사가, 이 동사가 시제가 뭐였든 간에 슈드 원형이나 원형을 쓴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주장, 제안, 요구, 명령 등이고 이게 포인트다. 앞으로 대디야 해야 된다라는 당위를 나타낼 때 슈드 동사 원형을 쓰거나 슈드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다른 동사 시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성 판단 형용사 일반적으로 난이 쉽다 어렵다 형용사라고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 뭐 중요하다, 좋다, 옳다, 틀리다 이런 형용사 오면 얘는 should를 생략해도 되는데 쓰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야. 됐죠? 근데 여기서 형용사 있는데 should를 쓴 게 맞냐 안 쓴 게 맞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지. 다른 동사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중요하다. 뭐가? 그가 should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게 아침에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일찍 일어나라는 얘기잖아.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it is important. 막연히 말하는 사람이 뭐 내가 그녀가란 말은 없지만 이 말이 몸 데디아가 중요하다는 말은 데디아 하라는 의미니까 should 원형. 또 내추럴 뭐뭐하는 게 당연하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당연하다. 그가 화나게 되는 거는 그래서 주관이 배제되면 그냥 현재 써도 되지만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 should를 쓰냐 이건 주관적인 거냐 주관이 배제된 거냐라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참고로 내추럴 같은 경우는 이렇다. 자 이렇게 형용사 말고 뭐도 명사도 그렇다. duty 의무 must 필수 뭐 proposal 제안, recommendation 제안, 뭐 advice 수제션 제안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뭐 하란 얘기니까 should 원형을 쓴다. 그래서 it is a duty 그러면 데디아가 의무다라는 얘기는 데디아 하란 얘기다.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동사 뒤에 동사가 주장, 제안, 요구, 명령이고 앞으로 데디아를 하는 의미일 때 should를 원형과 쓰거나 생략할 수 있고 다시 동사 뒤에 보호로 형용사 명사가 왔을 때도 앞으로 뭐뭐 해야 된다 할 때는 주어 뒤에 should를 쓰는데 이때는 should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얘는 주로 생략하고 얘는 주로 should를 쓴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데 should 생략하고 주어 원형사들을 막 과거나 이런 거 쓰는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얘가 이런 의미니까 앞으로 that 비리리 해야 한다는 의미일 때는 다른 동사 시제가 아니라 should 원형 아니면 원형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그래서 아까 원에서 한 것처럼 이 부분이 필요한 건 이거다. 사실은 이게 중요해. 앞으로고 해야 한다. 이미 했다. 그럼 이게 아닌 거지. 이미 뭐뭐 했다. 아니면 지금 그렇다는 should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됐지? 됐니? 중요.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She insisted. 그녀가 주장했어. 뭐라고? The color of the car. 그 차의 색깔이 차의 색깔이 car 삐리리 is be was red. 빨간색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빨간색이다라고 주장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과거잖아. 그럼 뭘 써? 차의 색상이 빨간색이라고 주장해. was 쓰는 거지. 원래대로 그냥. 뭐뭐 해야 된다 그러면 be고.